해줍니다. 쭉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략의 기본 개념과 프레임업, 그 다음에 패러다임 변화시기, 어떤 전략적 대응,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의 기본이 되는, 경영 전략의 프레임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전략의 기본 프레임에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 내부 자원과 역량 측면의 강약점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든, 경쟁 전략을 수립하든, 또는, 소위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를 모색하든 간에, 기본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을 결집해가지고 전략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기초적인 분석의 틀을 흔히 SWOT 분석이라고 그러죠. 뭐 간단합니다. 외부 환경상에서 오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내부 자원과 역량 측면의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이것을 쭉 리스트업합니다. SWOT 분석의 1단계는. 2단계는 뭘까요? 리스트업한 다음에 매칭시키는 단계예요. 주요한 기회 요인과 주요한 강점을 매칭시키고, 주요한 기회 요인과 약점을 매칭시키고, 주요한 위험 요인과 강점을 매칭시키고, 주요한 위험 요인과 약점을 매칭시킵니다.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매칭시킨 걸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전략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과 강점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SO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엄청난 특수가 발생할 상황이다. 올림픽과 만국방 내마로. 그럼 중국 특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오랜 기간 돈독한 관계를 맺어놓은 굉장히 신뢰가 높은 중국 파트너가 있다. 그럼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될까? 이 중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중국 파트너와 합작으로 확장해가지고 제품 아이템이나 지역별로 확장 전략을 펼친다. 파트너십으로. 이게 SO 전략입니다. 반대로 중국에서부터 엄청난 그 내수 진작으로 해서 특수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중국에 어떤 기반도 없다. 우리 회사의 약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좀 좋은 조건을 양보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중국에서 파트너를 확보해가지고 파트너와 같이 중국 시장 진출을 서두른다. 이게 WO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로 심각한 그 세계 경제가 저성장 내지 역신장에 직면했다. 주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그 전에 굉장히 건실하게 경영을 해가지고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이에요. 그러면 이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넘기고 또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전에 무리하게 경영했던 부채 위주의 기업들의 경쟁자들이 날아가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그런 좀 능력이 떨어지는 경쟁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또는 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SWOT 분석 가장 기본적인 전략의 틀을 담고 있고 사실 그 최근까지도 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뭐 너무 단순하고요. 보다 정교한 틀로 지금 대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구조 분석이나 핵심 역량 분석. 그래서 우리가 사업 전략 또는 경쟁 전략을 수립할 때 사업 전략이나 경쟁 전략은 싱글 비즈니스, 단일 사업에서 어떻게 경쟁자를 이길 것이냐, 단일 사업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하는 싱글 비즈니스의 전략인데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이다. 내부 역량 분석을 흔히 RNC 분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RNC는 리소스 앤 캐퍼빌리티의 약자입니다. 리소스 앤 캐퍼빌리티. 그래서 기업의 자원과 역량이다. 굳이 둘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 석유화학업계가 몇 년 전에 중동에 엄청난 최신 석유화학 플랜트들이 많이 준공돼가지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고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위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빨리 안 나타났냐? 시간이 몇 년 걸렸냐? 그 공장 설비 엄청나게 지어진 거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유형 자산이고요. 중동은 그건 가지고 있었어요. 최신 설비. 그리고 아까 제가 쉘가스 얘기도 했지만 가스 기반으로 이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게 되면 납사 기반, 원유 납사 기반의 석유화학 제품보다 원가가 3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에요. 운송비를 집어넣어도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최신 설비는 있는데 설비 운영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게 바로 케이퍼빌리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리소스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유형자산, 공장 설비는 재무제표에 잡히죠? 하는데 케이퍼빌리티는 재무제표에 안 잡히는데 설비 운전 노하우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경쟁자가 모방하기 쉽지 않은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나 제철소들 지금 세계 최고의 운전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리소스 앤 케이퍼빌리티다. 또 경쟁 전략은 필연적으로 경쟁자에 대한 분석을 수반하죠. 제가 이 경쟁 전략 강의 이야기가 가장 어려운 세팅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 위탁교육 과정 중에 공기업 과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참 경쟁 전략 얘기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교수님, 우린 경쟁자가 없는데요. 독점 사업인데요. 그럼 그때부터 말문이 좀 막히죠. 그래도 전략은 필요합니다 하고 쭉 얘기하다 보면 교수님 멋있는데요. 우리가 전략을 수정하면요. 감사원에서 감사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받는다는데 뭐 예.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당연히 경쟁자가 있습니다. 또 공기업도 너무 좁게 봐서 그렇지 사실은 광의로 보면 경쟁자가 대부분 있어요. 공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 마사회다. 마사회 경쟁자 없나요? 경쟁자 있습니다. 경정사업도 있고 또 마사회가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경마 같은 거 하는데 경마가 어떤 고객 가치를 줘요? 도박성도 좀 있고 킬링타임도 있잖아요. 도박성도 경쟁자 많이 있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고스톱 내지 포카게임이라든지 또는 바다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마사회가 경쟁자가 절대 없지 않아요. 킬링타임으로 따진다면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사회 경마 보러 가는 대신에 뭐 에버랜드를 놀러 간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광의로 보면 경쟁자예요. 그래서 영화관을 간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쟁자를 분석해야 되고 좋은 경쟁 전략은 뭐냐? 바둑으로 따진다면 두수 앞을 보는 전략이에요. 내가 이런 경쟁 전략을 수립한다? 그럼 경쟁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마 경쟁자는 이렇게 맞대응할 거다. 그럼 난 다시 이런 식으로 맞대응한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경쟁 전략은. 그러려면 경쟁자를 정확히 해야죠. 경쟁자는 어떤 특징을 가진 경쟁자다. 어떤 강점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경쟁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 전략을 수립하던 기업 전략을 수립하던 간에 제일 앞단은 뭐라고 했죠?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 중에서 거시적 환경 분석은 제가 아까 이미 메가 트렌드에서 많이 얘기 들었죠. 흔히 거시적 환경 분석을 스텝 분석 또는 패스트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뭐의 약자일까요? S는 뭘까요? 소시오 컬처럴, 사회문화적인 환경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웰빙 트렌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그래서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트렌드입니다, 지금. T는 뭘까요? 테크놀로지컬, 기술적 환경이고요. E는 뭘까요? 이코노믹. P는 뭘까요? 폴리티컬. 아래 패스트 뭐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외부 환경 크게 네 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는 산업마다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의료 서비스 산업이 왜 우리가 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 기술력을 태국이 한국보다 잘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전환수술. 그거 빼놓고 우리가 다 잘하는데
왜 태국한테 이렇게 뒤지냐? 결국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규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사람은 정말 규제가 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환경. 그죠? 의료 서비스에서도 요즘 보면 굉장히 강조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로봇 수술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뭐 원격 진료라든지 기술 발전이 의료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접목되고 있죠. 또 산업에 따라서는 경제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죠.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항공 서비스 같으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죠. 항공 서비스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규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산업은 굉장히 사회문화적인 트렌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까 이미 얘기 드렸죠. 이 웰빙이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이 따라서 뜨는 산업, 지는 산업 다 나오죠. 결국은. 그래서 산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산업의 경영 전략, 글로벌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산업입니다. 자기 산업. 자기 산업이 어떤 앞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냐. 거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측면. 그래서 소문자 이자를 썼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산업별로 구조적인 매력도의 차이 때문에 산업별 수익성, 평균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건 미국 자료인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산업이 가장 이익률이 높냐? 의료 서비스 같은 산업이 이익률이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여기 제약업을 포함해서 의료 서비스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이익률이 안 좋은 산업 중에 예를 들어서 여행 비즈니스라든지 관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력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뭐 경쟁이 치열하거나 아니면 전력 서비스 같은 건 규제가 또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익을 올리기 어렵거나. 그래서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가 그 기업의 수익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잘 나가는 산업에서 망해 나가는 기업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은 산업에서 독야청청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적인 매력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익률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업의 특성은 해외에 나갈 때도 많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지 입의 인더스트리 글로벌라이제이션 드라이버 이런 것도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러는데 산업의 어떤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요인, 저해하는 요인들 또 글로벌 경영 전략에서는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매력도 분석이 또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우리 경영 전략의 대부이고 경영 전략의 많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하버드 빈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 산업의 구조적인 매력도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좌우된다고 얘기했죠. 뭡니까? 소위 five forces 분석입니다. 첫째,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양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하는 겁니다. 둘째, 진입 장벽,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셋째, 공급자 협상력. 넷째, 수요자 협상력. 다섯째, 대체로부터의 위협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까요?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양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그죠? 전략가의 꿈은 뭘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싫어하지만 독과점으로 가는 겁니다. 독과점이 사실은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지만 독과점으로 가다 보면 어떤 경제 전반의 효율성 내지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그런데 독과점이고 가장 나쁜 상황은 뭘까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또는 요즘 은퇴하면 다 뭐 만듭니까? 식당 만드죠. 요식업 최악입니다. 거의 완전 경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익을 물론 거기서도 잘 나가는 경우는 있죠. 잘 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이익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은퇴한 다음에 식당 만들었다 망하는 사람도 또 수차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장벽이 중요하죠. 아예 정부가 진입을 통제해 뿌리면 그 산업은 수익성이 굉장히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진입 장벽이 정부 규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진입 장벽 뭐가 있죠? 우리 지식기반 경제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원천 기술 특허. 요번에
듀퐁이 코롱한테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1조 원 이상의 배상을 걸린 것도 결국은 듀퐁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 특허 장벽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대자동차가 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렇게 늦게 나왔냐? 10여 년 전부터 연구했는데 그건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를 먼저 개발해서 내면서 보통 특허를 걸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걸거든요. 그 주변까지. 도요타 특허를 너무 광범위하게 걸어놔가지고 도요타 특허를 피할 수 있는 우회 기술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어요. 진입장벽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소비자 같으면 보통 유통 경로에 대한 액세스가 어려워가지고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슈퍼마켓에 매장 스페이스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진입장벽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진입장벽이 산업의 수익성, 기존 기업의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으면 기존 기업은 좋은 거고요. 또 신규 진입을 노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진입장벽이 낮은 쪽으로 들어가야죠, 일단은. 그 다음에 공급업자 협상력. PC 업계가 다 망하게 생겼죠? 삼복 컴퓨터가 흔들거리고 다 망하게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놈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막강한 공급업자고 PC 업계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대부분 빨아가거든요.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막강한 이런 공급업자가 있으면 우리 산업의 수익성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막강한 수요자가 있으면 또 독점적인 수요자가 있으면 거기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 독점적인 수요자가 죽으라면 죽어야죠. 가격을 낮추라면 낮춰야 됩니다. 우리 산업의 매력도는 내려갑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점점 더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점점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재로부터의 위협입니다. 이 대체재로부터의 위협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 산업의 매력도는 내려갑니다. 그죠? 한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이 강의실에 와서 닌텐도 칭찬을 많이 했는데 요즘 닌텐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닌텐도가 정말 잘 나가다가 2005년도 매출 5조 가까이 되는 회사가 2008년도 매출 22조를 넘어갔던 회사가 최근에 매출이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걸려서? 누구한테 걸렸을까요? 그놈의 애플한테 걸려서, 그죠?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컴퓨터. 꼭 닌텐도 게임기 안 가져놔도 얼마든지 재밌는 게임 많이 할수 있죠? 거기 걸려가지고 대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하셨는데, 닌텐도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 더 이상 얘기 못하시죠? 저도 얘기 못합니다, 더 이상. 닌텐도가 요즘 아주 고전하고 있어요. 대체재료 위협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닌텐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어떡하죠?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양상이 약할수록 또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공급자 협상력이 약할수록 수요자 협상력이 약할수록 대체재료부터의 위협이 작을수록 우리 산업은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진입을 한다면 바로 그런 매력적인 산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가 진입장벽을 넘어갈 수만 있다면.